아, 목 아파. 이러다 수능 보기도 전에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? 선생님, 선생님, 도와줘요. 도와줘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. 공부하다 보면 목이 많이 아프시죠?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가장 관리해줘야 할곳중한 군데가 바로 목입니다. 선생님도 목이 굉장히 자주 아픈 사람 중 하나인데 자칫하면 디스크가 올 수도 있고 고개를 숙이고 계속 있다 보면 건강한 산소가 머리로 올라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의 목 건강을 위해서 목 스트레칭 한 가지를 알려줄 테니 잘 따라해보세요. 자, 선생님이 목을 풀어줄 수 있는 한 가지 스트레칭을 알려줄게요. 동작은 딱 두 가지로 완성되고 막상 배우고 나면 뭐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다 알고 있고 간단한 운동입니다. 자, 앞목 쪽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첫 번째 동작인데 손을 이렇게 모아서 무엇을 찌를 것처럼 모아서 턱을 밀어 올리면 됩니다. 그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. 여러분들이 마치 수학을 공부했지만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목 운동을 많이 해봤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라고 한다면 뒤로 목을 젖힐 때에는 앞 근육이 쫙 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. 자, 손을 이렇게 모으고 턱에 붙여서 같이 하는 걸로 올려 봅시다. 쉽죠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때 여기가 쫙 늘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.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동작은 손을 뒷머리 중앙에 밀고 대고 아래쪽으로 쭉 밀면서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. 턱을 가슴에 붙여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뒷목 근육을 쭉 늘려줘야지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쫙 손으로 밀어내리면 됩니다. 어때요? 좀 시원한가요? 선생님도 여러분들 수업 자료 준비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은데요.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몸을 풀어주고는 한답니다. 시원하죠? 정말 간단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 스트레칭을 하고 공부하면 훨씬 공부가 잘 될 겁니다. 자,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남은 시간 동안 공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노력한 만큼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오르세와 함께 하늘 보기 체조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다 힘내라 힘내 숨쉬